안녕하세요. 자다입니다. 피디님, 예? 오늘은 또 영상 무슨 주제를 갖고 오셨어? 예, 오늘은 부적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적이에요? 예. 그 부적을 지니면 정말 효염이 있나요? 피디님, 부적 지녀보셨어요? 예. 아, 근데 효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효염이 있는 것 같다는 거는 우리 피디님이 그래도 부적을 지닐 때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걸 부적을 잘 받아서 지녔기 때문에 그 효염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부터 부잣집들 이렇게 가보면은 큰 대문 앞에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또 이렇게 아니면 대들보나 천장에 보면 그 한자로다가 글귀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이렇게 써서 붙이고 이런 거 우리 피디님 보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를 붙여서 집안이 가내가 태평하고 집안이 번창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글귀로 인한 부적의 의미가 있겠죠. 부적처럼 그거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들도 그렇게 써서 붙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마음으로 그런 신적인 존재로 자기가 부적같이 믿고 써서 그걸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효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적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부적을 지니는 사람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적을 받아서 몸에 지니면 효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적도 지니는 사람하고 내가 부적을 써준 거하고 인연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몇십만 원 받고서는 부적을 써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닐 때 이거를 의심을 딱 하고 가져가면 그 부적이 그 순간부터 서로가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효험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부적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파서 좀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적을 원해서 써주는 부적이냐, 편히 바람이 나서 애인을 띄기 위해서 애인 떨어뜨리게 하는 부적이냐,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어떤 가족끼리 화합하는 부적이냐,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한 부적이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공부를 좀잘안 하고 뭐 가출을 조금 한다든지 이런 아이가 있을 때그 아이의 사주에 맞게 기도를 해가면서 부적을 써야 큰 효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부적이 필요하니까 무슨 부적을 써준다, 이거는 큰 효험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적을 쓸때 쓰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부적을 쓰는 사람 마음이 뭐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속상한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적을 쓸 때는요, 신에서 좋은 기운을 내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적을 쓰는 당사자가 마음도 편안하고 시에 목욕제비를 하고 이제 신령님한테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당사자에 그 맞게끔 부적을 내려서 써야지만 굉장히 신비한 그런 효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부적을 막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지닌다고 해서 이게 효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개인의 사주에 맞게끔, 그리고 운세에 맞게끔 부적을 써서 지녀야만 큰 효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찍어서 파는 거 이런 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효험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또 부적을 써서 가져가실 때또그 기간이 있어요. 써서 3일 동안 부적을 써준 사람이 법당에다 올려놓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부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쁜 거는 좀 소멸하고 원하는 건 소원 성취가 좀잘 되게끔 도와달라고 기도도 조금 하셔야 되고, 가져가는 날짜도 부적을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는 날짜도 본인들한테 좋은 일진이에 그거를 부적을 찾아가야지 그게 모든 것이 이제 그 효험을 보게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부적을 찾아가서 뭐 그게 효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30년을 넘게 이제 제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부적을 많이 써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적을 그냥 신도분들은 그냥 이렇게 드리고도 이렇게 했지만은, 부적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부적을 써다가 좀 효험을 보고 싶은 분들은 부적을 과연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과연 좋은 기운과 정말 내가 이분이 써주는 부적을 지니면 과연 정말 내가 이게 신비하게 효험을 볼수 있는가, 이런 거는 부적을 쓰러 오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의뢰를 하셔서 몸에다 지니고 가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적이라는 거는 절대로 의심을 하고 지니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다가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신다면 정말 뜻하지 않은 신비한 그런 효험이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적을 한번 잘 써서 1년 동안 나쁜 일 없고 좋은 일들이 많아서 원하는 일들 좀 소원 성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